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범이스백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진주특별시에 출연하는 한강입니다. 저처럼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은 못 봤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무용과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 버스 타고 4시간 먼 곳에서 먼 시간을 들여서 오신 귀하신 분 들어주세요. 킴브가 참 시끄러운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신 우리 팬강님도 참 시끄러우신 분이네요. 맞아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말렸어. 내가 지금 텐션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주특별시에 출연하고 있는 강강입니다. 엄청 잘 드신다고 본인이. 양식 한정인가요? 아니요, 저 다 잘 먹어요. 양식으로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양식을 먹으면 1차부터 한 3차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또 먹고.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잘 드신다? 네. 오케이 오케이. 평강! 한의원이랑 관계는 없죠. 예전에 평강 한의원 되게 유명해가지고. 양식 메뉴 3개 혼자서 가능 불가능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그니처. 아, 저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도 혼자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손창 때릴게요. 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양식 세 가지 음식 혼자서 가능 불가능 그것이 가리써. 오케이 팀브. 어때요? 지금 양 딱 보니까 쌉인가요? 조금 챌린지인가요? 평범 안정도. 저도 딱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뭐 김만이가 필요합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뭐부터 네. 드실 거예요? 필라프 먼저. 근데 이게 왜 필라프예요? 볶음밥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되게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 컨셉이에요. 맛있으려나? 완전 맛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천볶음밥 같은 거 아세요? 아니요. 중화볶음밥은 알아요? 아, 중화볶음밥은 알아요. 경상도 쪽에 유명하다던데. 어디서 들으신 거야? 페이스북에서 봐요. 그래서 그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약간 토마토 소스 느낌도 나고 살짝 매콤하네요. 완전 맛있어요. 흥룡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예상되는 첫인상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텐션은 남다르네요. 보통 한복 입고 하면 되게 차분하고 이럴 줄 알잖아요. 근데 되게 또라이들 많고 시끄럽고 막. 근데 저는 아마 그 말에 약간 공감이 됐어요. 양식은 오랜만이다. 저희가 했던 게 서가인국 한번 했었는데 서가인국은 자주 가세요? 청주에는 서가인국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주에 진짜 딱 한 번 가봤어요. 서가인국이 체인점이 많지 않아요. 상주가 그게 아니라. 방금 상주 무시한 것 같은데. 아까 상주도 아이가. 상주라고 그러고 막 삼인명이냐 그러고 막. 상주 아이가. 지금 상주 사람들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형주랑 헷갈려가지고. 꼭 상주 와주시길 약속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 포도 농장하거든요. 포도 따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방금.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좀 조용해지면 한번 갈게요.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저는 20살 때 결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꿈을 이루지 못했네요. 결혼하시니까 어때요? 저는 너무 좋은데 내가 오히려 질문을 할게. 왜 20살에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기도 되게 좋아하고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져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외동이거든요. 놀 사람도 없고 놀이공원 같은데 가족끼리 막 다 가잖아요. 친구들은 동생이나 언니랑 막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저는 혼자 가가지고. 저는 누나 있어도 놀이공원 간 적이 없는 거야. 나보다 낫네. 우리 집은 아빠 술만 먹으면 노래방을 자꾸 가자고 해가지고 너무 가셨어. 그때 사춘기 때니까. 20살 넘고는 한번 가서 친구들처럼 노는 것처럼 놀았어. 테이블 위에 막 발 올리고. 이상형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키는 제가 173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범 아까 계단에 딱 나오셨을 때 키가 엄청 크신 거예요. 맨날 180 막 넘는다 해가지고 허언증 아닐까 생각했는데. 얘기하고 있네요.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180 빼면 딴 데는 근육질 남자. 뭐로 못 빼니까.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맨날 앉아서 하니까 되게 조그만 줄 알고 사실 요즘에 키 큰 사람 워낙 많아서 제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폴리핑님 어떠세요? 좋아요. 굉장히 노골적인 스타일이네요. 저는 근데 빠꾸가 없어요. 딱 직진하는 스타일. 거기 어떠세요? 결혼하실래요? 그거는 직진이 아니고 차를 갖다 들이박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즈빌리지 때부터 진짜 예전부터 저희를 봐주셨네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막상 만나니까 정확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한 산을 깨고 가십니다. 아직
말 안 했는데. 열심히 가책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큐피님도 알고요. 민피님도 알고 제이키 범 이렇게 네 분이서 진짜 저의 고등학생 때를 책임져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네 명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아, 저 JK님이 제일 좋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이거 테이크아웃 돼요. 그리고 Way out is over there. 저 진짜 처음 뵀을 때 손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전혀 안 떠네요? 네, 맛있네요.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음식은 어떠세요? 배불러요? 아니요. 스테이크 거의 다 먹었네? 네. 간식하세요? 아니요, 하나하나씩 구우시는 스타일. 원 바이 원으로. 저는 지금 섞어서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식이잖아요. 조금 느끼한 느낌을 원해. 매콤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안 느끼한 거 아니야? 굉장히 털털하시네요. 솔직하시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영상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막 내숭 떨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내숭 없는 사람. 그쵸. 브로콜리 지금 약간 마음을 표하신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스테이크 끝냈습니다. 한 메뉴 끝내셨는데 혹시 배는 얼마나 드세요? 30%? 여유 있네. 양식 말고 와 이거 이만큼 먹어봤다. 백숙 같은 거 혼자 다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다 먹어요? 다 드시니까 여기서 먹방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무용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있죠. 뭐예요?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엘레강스, 우아함,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선입견이기도 하죠. 근데 저 오늘 선입견 닫겠습니다.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요, 저한테는 상강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일단 럭셔리, 엘레강스, 우아함, 동네 느낌이잖아요. 남자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많은 남성분들이 좀 털털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평강님이 인기 터집니다. 근데 뭐 아니면 도예요. 인기가 터지거나 국방 터지거나.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서울로 출장을 간다 그랬거든요. 유튜브 출장을 간다 하니까 맞아 맞아. 응 맞잖아요. 무슨 채널이냐 이래서 팀브라고 혹시 아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보이즈 빌리지 범 PD 하니까 알더라고요. 날 내려가면은 친구들 한 명씩 멱살 잡고 구독 버튼 누르고 인증 보내세요. 제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다 구독 눌렀어요. 그래도 숫자가 안 변하더라고요. 한 10명을 구독시켰는데 변하지를 않아. 변함없는 채널 팀브로 오세요. 어려워요 유튜브가. 그쵸. 그래도 저희 좋아해 주실 거죠? 저만 좋아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좋아할까요? 그 무슨 소리야 지금? 정말 대단치 않은 거 같은데 지금? 다른 사람도 좋아야 된단 말인가? 네. 아 배부르실까요? 근데 상주인데 왜 진주에 나가서 출연하세요? 상주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난 당연히 진주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진주보다는 상주에 한 번만 와주시면. 가면 상주로 가야죠. 곧 포도 따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코로나라서 일손부족해서 부르는 거 아니죠? 쿨리랑 저 보고. 아 쿨리님은 쉬셔야죠. 왜 재는 쉬고 난 해요? 가능성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잖아요. 저도 담에 박스 접어야 되거든요. 접는 거 잘 하신다고요? 저희 아빠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름도 평강동장이에요. 평강동장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사장님 이름 한번 언급해도 좋을 거예요. 김진용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특별되는 노동자로 아마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막걸리는 잘 마시지 않는 편입니다. 두부김치, 제육볶음 좋아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말하면서 언제 이렇게 다 먹었어요? 되게 못 먹었다 생각했는데? 나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데. 그래서 결혼 로망 그런 게 남편이 딱 퇴근할 때 한 12첩 반상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게 로망이에요. 들으셨죠? 평강님과 결혼을 하시는 분은 12첩 반상을 매일 받을 수 있다. 저 결혼하면 사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꼴리? 사회 정도는 받을 수 있죠. 효과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괜찮을까? 저는 약간 좀 무겁고 막 울고 이런 결혼식 너무 별로거든요. 그래서 막 등장도 오늘을 기다렸어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먹고 나서 결혼식 예행 연습하고 갑시다. 제가 축가 부를 테니까. 콜리님 남편 역할 해주셔야 돼요. 이제 콜리님으로 갈아타야겠다. 그거 아까 촬영 시작하고 10분 만에 갈아탔잖아요. 뭐 이제 타는 축이에요. 난 와서 포도나 따러 가려고. 콜리는 일 안 해야 된다고. 에 라이트! 평강공주니까 온달 왕자 만나야죠. 평강공주를 만나서 온달 왕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원래 바보 온달이에요. 바보 온달을 잡아야겠다. 주변에 괜찮은 바보 있으면 한번 알아볼게요. 굳이 꼭 바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퍼즐이 딱 맞잖아. 평강공주와 온달 바보. 그냥 온달 하면 안 돼요? 굳이 앞에 바보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좀 멍청하거든요. 그나마 콜리가 제일 똑똑할 거예요. 전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콜리 의견도 중요하니까. 의견 말해주세요.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후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 너무 좋죠. 그래요. 킹킹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 뭐예요? 선생님 만약에 저랑 콜리님이랑 결혼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건조기. 죄송한데 건조기 저희 집에도 없고요. 그럼 세탁기 가지고 있으시니까 저희는 건조기. 그럼 우리 합쳐서 우리 집에서 빨래하고 그 집에서 건조하고. 네, 네. 결혼하고도 팀이네. 우린 팀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팀 브라더.
둘 다 파스타 남았고요. 범은 배 몇 프로 찾았어요? 아까는 좀 많이 배가 부른 느낌이었는데 대화하면서 한번 또 조금 죽어가지고 선생님 한 80%? 이게 뭔가 위 안에서 불어요. 뭔지 아시죠? 몰라요. 한 숟갈 더 하세요? 네. 잠깐만, 한 숟갈 지은 거 없어졌어. 마늘 먹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 마지막 음식을 마늘로 먹는 사람 처음. 노래 불러드릴게요. 준비하세요. 이제 눈 잡고 있어. 아직 먹지 마. 김평강그는 진주 씨를 찍고. 저도 갑니다. 한국 무용 스타일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아리랑 불러드려요? 아리랑의 힘이고 가겠습니다. 자, 양식 3그릇 각자 성공했고요.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은 좀 오래 걸렸다. 1시간 21분. 어머! 팀브! 양식 3세트 먹었는데 어떠셨어요? 파스타 면이 조금만 더 굵고 탱글탱글했었으면 저도 막 약간 국수처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고기 너무 맛있었고 다 맛있었어요. 싹 가능! 이게 사실 양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1인분이라고 하기에는 1인분은 아닌 것 같은 양이었거든요. 근데 또 먹으니까 닭, 면, 고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합이 괜찮아서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지금부터 신부 김평광, 신랑 브로콜리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자, 그럼 다음 축가에 맞춰가지고 신부 김평강 양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가수 팀 브라더스 전주가 좋은 김평 오늘을 기다렸어. 네.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자, 이제 저희 건조기를 받으면 됩니다. 아, 건조기 똥 싸고 있네.